하나금융투자클럽의 한민재 팀장 그리고 모스트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민재 팀장은 KCC 그리고 폴더블폰 수혜주 KH바텍 오늘 간판주로 보고 계시네요. 좀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KC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유기실리콘 가격이 뭐 굉장히 많이 치솟으면서 뭐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뭐 실리콘 업황이 좀 개선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 매출에서 실리콘 관련 매출이 55%를 차지를 하는데 예전에는 도료나 건자재 쪽으로 매출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뭐 이제 좀 사업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제품 위주로 사업 개편을 하면서 이 실리콘 매출 비중이 좀 높아졌고요. 실제로 이게 실적으로도 연계가 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좀 밝혀졌었던 거를 살펴보시면은 그 미국의 모멘티브를 인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이게 2019년에 모멘티브를 인수를 할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3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그 모멘티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적자 기업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 적자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좀 이런 실리콘 업황이 많이 개선되면서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실제로 이런 모멘티브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실리콘 업황 개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3분기라든지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모멘티브를 포함해서 KCC의 실리콘 생산 능력은 한 세계 2위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고 지금 생산 공장이 전 세계 21곳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간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 실리콘 53만 톤을 생산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실리콘 업황이 굉장히 좋을 때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리콘 업황 굉장히 좋은데 실리콘 그 1위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의 호신 공장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1위 업체가 또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좀 수혜 반사이익이 KCC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실리콘 가격이 인상이 되고 또 시장의 수요는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지금 차트 보시면은 3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한 6%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연일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38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50만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최근에 경기민감주도 또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같이 탄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청원 차장께서는 오늘장 간판주로 일진 하이솔루스 주목하고 계신데요. 뭐 당연 오늘 뭐 따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장 간판주를 주목할 만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신규 상장을 했고요. 최근에는 흔하지 않은 따상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고 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DJ차의 경우에는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수소 전기차용 연료 탱크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있어요. 개인 투자자와 기업 간의 전략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공모 시장 같은 경우 지난해부터 매우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공모 가격이 얼마가 결정이 되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청약에 도전을 하고 있죠.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 IPO를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 시장의 열기가 매우 뜨겁죠. 아파트로 치면 분양 가격이 주위 시세보다 높게 측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열기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지속적으로 아마 앞으로 나오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모 가격을 지속적으로 밴드 상단에 위치를 시킬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결과를 주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분명 상장이 되는 시점에서 고평가 논란이 매우 많이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 가격 대비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243% 이상 올랐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 가격이 상단 34,300원이었는데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두 배가 더 올랐어요. 카카오뱅크보다는 조금 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단순하게 오늘로 이 시세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 정도까지 이 시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 아무 때나 막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눌림이 발생하는 시점에 기업이 보이고 있는 재무상 실적 그 모든 것 평가를 한 다음 점진적으로 들어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 오늘 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따상 성공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종가 형상할 예정으로 보여지는데 좀 더 점진적으로 지켜보면서 들어갈 종목이다라는 조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KCC 같은 경우에는 6%대 상승 마감할 예정입니다.